예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주머니쇼 시즌2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투자 전문가 3명과 주린이 3명이 각 2명씩 팀을 이룹니다. 둘째, 각 팀은 국내, 해외 상관없이 ETF 2개를 선택하되 투자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팀당 200만원씩 투자해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팀이 이기게 됩니다. 넷째, 현금 보유, 갈아타기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BDRY를 들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마이너스 1.77로 조금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 다시 0.23으로 빨간불이 네. 떴습니다. 지금 수익권으로 진짜 네, 예, 마이너스 30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와가지고요. 네. 마이너스 20, 한 5 정도 됐었죠? 네. 와, 플러스까지 보게 되는 대단한 BDRY. 저력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 IQM이라는 첨단 IT 하드웨어 종목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빨간불이었죠? 네. 1.87이었는데 오늘은 2.33으로 저희 테슬라가 200, 또 네, 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5.09로 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고요. 이게 대역전국도 지금 어떻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수익률 차트 한번 봐주세요. 아, 진짜.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BDRI 짧게 좀 뭐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BDI 지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진짜요? 있고. 진짜요? 계속 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얘들 그 운용력을 목을 쳐야 된다. 너무 추정을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8월 10일부터 지금 이게 이제 BDRY 8월 27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딱 나왔는데 그 중에 딱 하루만 떨어졌어요. 딱 하루만 그것도 0.15% 떨어졌는데 그걸 추종을 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추종은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지런히 또 이번에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일단 0.89%의 익절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타이거 신재생을 샀어요. 오호호. 근데 신재생도 익절을 1.38%로 그렇죠. 돈을 벌고 따박따박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팔았고요. 타이거 여행 레저를 샀는데 이게 좀처럼 안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바로 과감하게 마이너스 0.19%의 약간의 손해를 보고 바로 네. 팔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버스 종목을 5만 원어치인가 4만 원어치 3만 8천 원어치 네, 3만 8천 원어치만 샀어요. 초코병을 보낸 거네요. 네. 네, 보초병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 마이너스 2.04긴 한데 워낙 소액이라서 그렇고요. 현금 보유를 93만 5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4.42%까지 지난주보다 3% 네. 정도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 꼭 태빈 씨가 한가할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되면 조금 이제 어떤 차라리 쉬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좀 잡아놨던 거고 이제 오늘은 저 MSCI 지수 저 마지막 날 종가에서 그 편입 포트 비중 저 교체하는 과정에서 2% 정도 올랐는데 네. 종가에 계속 그 생각한 거예요. 철강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9월 달부터 수출세 관련돼서 중국에서 밀어내는 게 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쯤은 여의도에서 움직여서 위로 슈팅을 더 줘야 된다. 3, 4% 네, 올라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나다가 간신히 플러스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90%는 지금 남은 돈 93만 원 인버스 찍고 철강 엎어 갖고 인버스 더 찍고 승부 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인버스가 보니까 쭉 보니까 제일 손에 많이 본 게 S&P 인버스를 계속 손절쳐 왔더라고요. 그것만 몇 프로가 된.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거 레퍼런스다. 이거 경고다. 이거 계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버스는 아니다. 네, 그래서 태빈 씨한테 마지막에 제가 3시 정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톡을 남겼는데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도 태빈 씨가 인버스를 많이 물려서 고생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지난주랑 똑같고요. 그 대신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 어허, 좋네요. 네, 저희가 코덱스 웹툰 드라마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우량주들 많이 들어있잖아요. 편입 비중이 아주 높더라고요. 네, 그게 네. 올라서 마이너스 1.68에서 일주일 만에 2.6%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거 S&P 500 인버스는 약간 더 떨어져서 네. 마이너스 2.65여서 총 저희는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1.76%예요. 아, 일단은 제가 총 네 종목을 했어요. 이번 투 시즌에는 지금까지는 보험. 예, 네, 그, 아, 보험은 못했으면 못 샀고요. 네. 네. 그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로 아.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환율로 차익을 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N 앱튼 드라마는 아마 플러스 건데, 좀 더 올라가면 정리할 예정이죠. 아, 그래요? 예, 네,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리된 걸로 S&P 500 인버스를 잘 사서, 그니까 지금 S&P 500 인버스가 좀 90만 원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50만 원만 더 사가지고 평단 아, 물을 타겠다. 물을 타서 나오는 전략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수익을 9월 9일까지기 때문에 전 물타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물타다가 그, 대주주 돼서 쫄딱 망하는. 그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 많이 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저도 그런 네. 경우가 근데 많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 15,000원 지금 200이긴 한데 15,000포인트 정도면은. 하방을 일부분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로 뭐 3% 4%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2.65인데 마이너스 한 2%대로 낮춰가지고 플러스 약 수익에서 마무리 짓는 이런 아~ 스토리로 좀 마무리하고 싶다. 다들 뭐 어떠세요? 마음이? 우리 문서진 대표. 네, 저는 빨리 지금 벌써 시즌 3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투 마무리 잘하셔야죠. 버린 거 아니죠? 아니요, 버린 게 아니라 세 팀의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팀. 네, 저희가 월요일에 엄청 즐거워했었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불과 3일 전인데, 네, 저희 BDRY가요. 월요일에 0.23%로 제가 빨간불을 봐서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마이너스 7.35로 정말 많이 빠졌죠. 이렇게 떨어져? 네. 그리고 나머지 해외 그 IQM이라는 종목 그거는 월요일에 2.33%였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서 3.04%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8.29%입니다. 다음 현빈 팀. 네, 저희는 일단 코덱스 철강 종목을 쭉 들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마이너스 2.07이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1.57까지 올라왔어요. 네. 좀 많이 물려있던 게 풀렸고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를 저희가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800원 정도 손실 보고 팔았어요. 800원. 8,000원치 샀었어요. 네. 그리고요? 그러고 그냥 현금 되죠. 보유하고 있던 것까지 합쳐서 여행 레저를 들어갔습니다. 야, 100만 원을 넣었네요. 여행 네, 레저에. 한 97만 원 정도를 타이거 여행 레저를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0.56%로 장이 끝나서 일단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4.44%로 그저께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다음 100만 원 팀. 네, 저희는 그대로 코덱스 웹툰 드라마랑 타이거 SP 500 인버스 가지고 있고요. 꾸준하네요. 네, 그대로고 웹툰 드라마가 2% 수익이 났고요. 타이거 S&P 500 인버스가 마이너스 2.38이어서 총 200만 원 대비는 1.56%로 수익이 났어요. 예, 훌륭하다, 훌륭해. 1위는 100만 원 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 3위 팀, 꼴찌 팀에게는 벌칙 수익이 있는데요. 상큼 팀입니다. 그렇죠? 색동왕자. 색동왕자와 주인이 공주. 불이 들어옵니다. 예.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지금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보실 수가 있는데. 멋지죠? 약간 이렇게 하니까 막난이 같기도 하네요. 행했어. 근데 예지 씨는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화면 독차지하려고 전략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유튜브 1위. 안녕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이게 예지 씨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겁니까? 네, 이거 왜요? 네, 녹으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의 마음 상태가 들어가나 봐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다시 할까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상금 팀.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14주차 수익률입니다. 네. BDRY는 저번 주보다 네.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낙폭이 더 커졌어요. 네, 마이너스 8.59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IQM은 꾸준히 올라가서 네. 지금 플러스 4.12%고요.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36입니다. 네, 마이너스 8.36%.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문선희 대표는 나스닥은 계속 갈 거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나스닥 ETF로 했었으면은 그 진짜 네, 그거 어땠어요? 근데 네. 이게 다 웃긴 말이긴 한데 네. 제가 제일 처음 저희가 했던 종목이 우라늄 관련주랑 그쵸.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조선주가 있는 그 코덱스 기계 장비였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사서 한 번도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1등이에요. 알아요. 왜냐면 우라늄 우리가 지난주에 원자재 시간에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네. 이제 신고가 다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종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선 타이거 여행 레저 종목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0.56%였는데요. 네. 저희가 마이너스 0.11%일 때 약간 손절을 했습니다. 네. 네, 약간의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철강 종목이 지난주까지 마이너스 1.57%였는데 네. 지금 1.26%까지 올랐거든요. 아, 요즘 이제 중국발 철강 호재가 떴습니다. 네. 네. 드디어 떴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저희가 이게 오르기 전에 그 한 주만 남겨놓고 모두 다 팔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 한 주만 남겨두고 네. 나머지 거의 90만 원에 달하는 철강의 대부분을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좀 이게 계속 속으로 잘못된 것 같다. 수익률이. 네. 왜냐하면 네. 지난주가 철강이 마이너스 1.57이고 그렇죠. 지금 1.26이 됐으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거의 3% 가까이가 그렇죠. 된 건데 수익률이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물어봐야 되나 이거 했었는데 이게 철강을 한 개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사실상 그러니까 다 손절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여행 레저 손절한 거랑 철강 손절한 걸 합쳐서 코덱스 인버스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인버스가 거의 199. 네. 네.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99.9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4.08%입니다. 제가 태빈 씨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 똔또는 만들어 보고 싶다. 맞아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똔또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오늘 철강 오른 건 JP모건에서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JP모건은 이제 글로벌 원탑이거든요. 걔들이 운용 뭐 자산부터 시작해서 리포트 영향력이 큰데 네. 철강 업종 중에서 오버웨이트를 줘. 그러니까 오버웨이트라고 하는 건 비중 확대인데 확대. 더 사라. 더 사라. 이 업종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축소 뭐 중립 이렇게 나온 거고 네. 그중에서 대장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목표가를 40% 가까이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내 걸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철강 판 걸 알고 이놈들이 오늘 낸 거죠. 아니 그 전날 내줬으면 내가 이거를 그 전날 내줬으면 3% 딱 깔끔하게 먹고 그렇게 하고 인버스를 딱 찍었으면 위로 먹고 아래로 먹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피모건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그래. 제피모건이 우리 현빈 팀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보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네. 제피모건이 네. 그 스포일러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현빈 회사네요. 팀이 코덱스 철강을 손절하자 바로 다음 날 올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낌상 봤을 때 이제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네.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 다음 어떤 시즌 3에서는 ETF도 중요하지만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해드리면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저희 팔거나 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지난주에 2% 수익률을 보였는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2.49%로 거의 5%가 마이너스 5%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이거 S&P 500 인버스는 거의 그대로여서 지난주랑 마이너스 2.25%여서 저희는 총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0.87%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워낙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걸 미리 좀 장악했다라고는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진짜 무궁무진한 게 꼭 어떤 타이밍이냐면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는 인터넷, WW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의 변화. 예. 그리고 이 그다음 변화가 저는 이 메타버스 변화라고 보거든요. 워낙 크니까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이제 글로벌 초글로벌적인 기업의 기업들 어느 정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의 힘과의 어떤 견제 구조 전 이렇게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선 잡으려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네. 워낙 힘이 세지니까. 네. 그렇죠. 모든 네. 정부보다 세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돈도 어쨌든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인이 돈이 되는 이런 구조도 되고 있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IT 기술이고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오히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쇼핑할 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재밌는 구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나올지언정 하락 대세 하락은 아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오히려 경계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주문수 시즌 2 최종 수익률을 발표하고 또 순위도 매기고 시상도 있는 날인데. 네, 저희는 여전히 BDRY와 IQM을 들고 있고요. 네. 저를 많이 괴롭혔던 BDRY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55%가 됐습니다. 많이 네. 올랐다. 그리고 해외 IQM은 3.72%로 이익을 보고 있고요. 200만 원 대비 최종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8.06%입니다. 현빈 팀이 대역전을 하나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최종 수익률 결과를 보시면은요, 들고 있었던 게 어제까지가 철강이랑 인버스였고 오늘 인버스가 시세가 크게 났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2.6%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되지? 게다가 황주명 대표는 계속해서 카카오 네이버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큰 타격이다. 그랬는데 지금 왜 이 최종 수익률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나요? 왜냐면 저희가 인버스를 5주밖에 안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를 다 팔아서 은행에 태웠기 때문에. 왜 오늘까지 그냥 인버스를 안 들고 갈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불안해서. 다시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네, 만기일에?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든 종가로는 들어올리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냥 들고 있었던 것만큼 못했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요. 최종 수익률이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4.58%로 끝이 났습니다. 200만 원 대비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로 07. 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문에서 시즌 2 ETF 수익률 게임의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상큼팀입니다. 상큼하다. 자 2위는요 현빈팀이고요.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양버스의 100만 원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근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7%이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수고를 하셨고요. 황주명, 이어진 위 팀은 SBS 러브 FM 목돈 연구소에서 개최한 내돈 내투 ETF 수익률 게임 주머니쇼 시즌 2에서 여러 위기를 넘기고 존버 정신을 발휘하며 탑팀을 압도 명예로운 1위를 차지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9일 목돈 연구소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대덕 축하합니다. 어찌 보면 승리의 아이콘이네요. 그러니까 승리의 승리. 그러니까 시즌 1, 2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승리네요. 자 이렇게 주문해서 시즌 2가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11시로 옮겨가는데요. 이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날 좀 저희가 코너를 많이 수정을 해서요. 주머니 쇼가 아니라 주린이 쇼로 주린이들이 더 주도적으로 가는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예지 씨는 네. 저희가 내일부터 시간대를 오전으로 옮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도 문 대표님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도 시즌 1, 2 동안 진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종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즌 3부터는 집에서 열심히 청취자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